저희가 플라이니트, 그 다음에 나이키 축구의 한계, 뭐 이렇게 올린 제목, 그 영상에 독불 축구하님 아이디가, 플라이니트 가공 기술이 엄청난 기술이다. 이렇게 이제 답을, 댓글을 다 주셨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플라이니트 기술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. 플라이라는 거는 그냥 나이키에서 붙인 상표, 그냥 이름이고, 실제로 이제 니트죠, 니트. 니트인데, 이 니트를,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,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. 니트, 제가 뜨개질을 해서 옷을 다양한테 무늬 패턴을 넣어서 만든 것 자체를 신기하게 생각해요.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. 그 니트를 하는 방식이 기계화되어 있는 거, 현재는. 현대에서는. 이제 그게, 이제 뭐죠, 편집기라고 하나요? 한쪽으로 같이 하는 게? 그렇게 아마 편집 방직 뭐 쫙 헷갈리는데 니트는 어쨌든 한 올의 실을 가지고 이제 엮어 나가는 거죠. 이거는 사실은 대단한 기술은 아니고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이키에서 만드는 신발을 사람이 다 만들기는 힘들겠죠. 니트를 짜는 거는 이제 그걸 이제 기계로 쓰는 건데 그래서 이걸 디지털 엔지니어드 니트 시스템이라고 불러요. 나이키에서 디지털 엔지니어 니트 시스템. 말은 뭐 엄청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최신 기계로 짠다 이제 이런 거죠. 기계 패턴을 가지고.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냐, 여러분들 잘 알고 논슬립 양말 있죠. 논슬립 양말을 제조하시는 분들을 제가 자주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왜 나이키 그립삭스 같은 걸 잘 못 만드냐, 직조 형태. 기계 때문이에요. 기계.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었던 거는 처음에는 가발 산업, 그 다음에 이제 섬유, 뭐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노동 집약 산업으로서 이제 옷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, 지금은 이제 중국이나, 그 다음에 태국이나,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에서 하는 것들.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했던 일들인데, 그게 사양 산업이 됐죠. 노동자 산업, 소득 수준이 증가하고, 그 다음에 산업화가 고도화되면서 저부가가치라는 거는 이런 거였어요. 제가 93년에 대우에 입사했을 때 신입사원 연수 과정에서 김우중 회장이 연수원으로 와서 신입사원들과 대화를 하는데 자동차 산업을 왜 뛰어들었나. 그 당시에 이제 대우가 세안자동차인가 그걸 인수를 해서 그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고 그 다음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겠다고 그 당시에 선언을 하고 있어서 이제 막 말이 많던 시절인데 간단했어요. 김우중 회장의 논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는 게 맞다 이제는. 근데 당시에 대우의 주력 산업이 주대우, 그러니까 세계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이제 주대우의 무역 산업이었는데 와이셔츠를 엄청나게 만들어 팔았었어요. 김우중 회장이 와이셔츠. 근데 그 당시에 했던 얘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와이셔츠를 15,000장을 만들어서 파는 이익과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서 파는 이익이 회사 측에서 보면 동일하다. 그러니까 15,000장 대신에 15,000장의 와이셔츠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, 뭐 시간 이런 거를 고려를 하면 자동차가 훨씬 고부가가치다. 그러므로 자동차 산업으로 간다.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. 그 이야기를 왜 하냐? 우리나라 섬유산업, 대구, 구미, 뭐 이쪽 경북 지역에 있던, 온갖 종류의 그 의류제조회사들. 한동안 잘 되다가, 결국 인건비가 상승이 되면서 이제 사양산업이 됐죠. 우리나라에 나오는, 의류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지는 않죠.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만들고 하는 건데. 그러면서 그 첨단 기계, 첨단 방직 기계, 직조 기계, 뭐 편집 기계,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잘 안, 없는 걸로, 대부분이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이키 그립삭스 같은 양말을 짤 수가 없다.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위풋에서 나오는 위풋 이런 분들도, 나이키 그립삭스 같은 거를 만들고 싶은데, 그러한 기계 자체가 우리나라에 워낙 드물고 하기 때문에, 그거를 좀 하기가 힘들다.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외국에서 제작하면, 그거는 뭐 또 더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입장이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.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럴
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고, 사실 이제 플라이니트라는 거는 이제 결국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엔지니어드 니트 시스템이라는 기계가 하는 거라서 그 자체는 사실 크게 뭐 특별한 기술은 아니에요.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뭐 니트 장갑, 니트 뭐 모자, 유니클로 이런 데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. 종류들, 니트 장갑 뭐 이런 거.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에도 다루고 있듯이 프라임 니트를 아디다스에서 먼저 신발에 적용한 것도 사실은 그 아디다스 자체적으로 그 원단을 개발한 게 아니라 장갑 회사가 만든 걸 보고 시도를 했던 거고, 나이키도 이제 아디다스 프라임 니트 시도 이런 거를 보고 그 프라임 니트 니트로 이제 신발을 만드는 기술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. 그것도 벌써 이제 2010년 뭐 이때니까 신발에 적용된 게 12년이나 지난 거니까 뭐 엄청난 첨단 기술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, 그 자체가.